이렇게 외지고 오시기 불편한 곳에서 여러분들을 초대한 까닭은 이 가을의 아름다운 단풍과 이렇게 음악을 함께 여러분들께 선사하고 싶어서 이런 때를 그리고 이런 장소를 마련하셨습니다. 벌써 36회나 되네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문화예술과 더불어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하다 보니까 제 그대꽃처럼 시집 안에 수록된 오시리 가시리라는 제 시를 박범은 선생님께서 작곡을 하셨죠. 그래서 제 노래 한 곡 들려드릴까요? 네! 오시리 가시리. 오시리